아, 지금 우리 견통령, 우리 강영욱 훈련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들이 강아지가 네.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역으로 우리가 해선 안될 행동들 있잖아요. 좀 조심해야 될 행동들. 정말 제가 하고 예.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산책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산책하는데 너무 이쁜 강아지가 지나가면,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인사하고 싶고, 만지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아우, 맞아요. 이뻐라! 이러면서, 예. 근데 사실 강아지들은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만짐을 당하고, 네. 소리를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이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찰까지는 괜찮나요? 도찰은 보호자한테 좀 허락을 받는데, 카메라 소리 없이. 그건 좀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네, 맞아요. 나도 기분 나쁜데. 예. 그러니까요. 사람도 기분 나쁜데, 강아지도 당연히 기분 나쁘죠. 네. 예. 그러면 또 뭐 있나요? 또 우리가 해선 안 될 행동. 만약에 처음 만났을 때. 강아지를 이제 안을 안아줄 때, 이제, 네. 우리 강아지 만져도 괜찮아요? 라고 허락받았을 때, 네. 안을 때, 앞다리를 잡고 이렇게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겨드랑이 이렇게 꼽아가지고. 네, 그 예. 강아지들이 정말 정말 싫어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인데, 거의 느낌이 누가 나 만났을 때 머리 이렇게 만져주는 거, 흐트러 이러고 있잖아요.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하죠. 예. 이제 그런 행동이어서. 하필, 그러니까 사람도 겨드랑이 이렇게 손 꼽아봐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뭐야,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어이구, 신형이구나 하면서. 놔. 약간 이런 느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가슴으로 손 넣어서 강아지 예. 엉덩이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약간 아마 안듯이 감자 네. 안듯이 엉덩이를 꼭 받쳐주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책할 때 다른 개한테 이거는 네. 예, 굉장히 자존감을 좀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엄지만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최고. 강아지 와 네. 네. 히트다 히트만 해주시면 된다. 맹세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 우리 오늘 우리 견통령 우리 강영호 훈련사님과 함께했는데.